자, 오늘은 디스커버리 2.0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17년식이라 그랬죠? 네. 17년식이고 우리 사장님은 원래 처음에는 포르테에다가 했다가 포르테 하이브리드에 장착했다가 캠리에 이전 장착을 하시고 그러고다가 다시 좀 이제 집에 있는 차 오늘 이것도 가지고 오신 거고. 그래서 요 차는 오늘 작업을 저희 고스트 알파 흡기용 고스트 알파 흡기용이 3장이 들어갈 겁니다. 3장이 들어가고 나파 플러스 원 6개 그리고 판 포인트는 한 2개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 터보 차량이다 보니까 2개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장착 후에 테스트 주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어차피 타보시고 전화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작업 완료하고 바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 2.0입니다. 터보 차량이고요. 차량 작업을 완료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네트룸을 보게 되면 요 위에 지금 보이는 요 부분 이제 터보관, 터보관이고요. 요 밑에 이제 스로틀관이 있는데 스로틀 앞에 탄 포인트 한 개 들어갔습니다. 한 개 들어가고 원래 터보관에도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요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고스트 알파라는 제품이 나온 게 있어서 고객님은 좀 바로 요걸 지금 할 거고 우리가 나중에 고스트 알파는 요거 한 3분의 1 크기만하게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공이 되면 이제 택배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총 장착된 거는 스로틀의 탄 포인트 하나 그리고 스로틀 관에 라파 플러스 원 4개 이 밑에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사진으로 작업한 거 있으니까 그건 알려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터보에 라파 플러스 2개 그리고 에어클리너 통에 라파 플러스 2 한 세트 2개가 한 세트니까 이렇게만 장착했고요. 요 차량은 지금 고객님이 조금 그래서 저희 기술 대표하고 저하고 나가서 지금 테스트 주행 한번 하면서 변화된 거. 왜냐면 지금 현재 장착 전에 기술 대표가 나가서 장착 전에 차 상태를 노멀인 상태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기술 대표가 나가서 운전하면서 변화되는 거를 갖다가 기술 대표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객님은 그런 거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리기가 쑥스럽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 둘이 나가서 테스트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예, 예, 지금 집에 도착했거든요. 아, 도착했어요? 네네네. 네. 뭐, 녹음하셔야 되네? 아니, 지금 뭐, 저희는 직업상 가는 통화 녹음이 다 되게 돼 있어요. 네네네. 아, 그래요? 네. 네네.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지? LPM, 아니, RPM이 네. 그 변속 구간이 되게 짧아졌어요. 그쵸? 예, 네, 많이 짧아졌고, 그 다음에 항속 주행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치고 나갈 때는 확실히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왕 나가는 게 아니고 쫙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 네네네네. 네, 그거는 뭐 확실히 좋아졌네요, 이건. 그러니까 사장님은 어차피 세대째이기 때문에 네네네. 다 느꼈지만 예전에 뭐 100만 원 넘게 세팅한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 이상의 효과가 또 나오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안, 그렇게 하나도 없던 거에서 갑자기 네네. 하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알파가, 네. 그 고스트 알파가 이제 흡기의 용을 갖다가 사장님한테는 지금 정상 가격, 정상 그 사이즈로 하게 되면 한 9장 정도 들어간 사이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굳이 유속중간기 탄 배기도 않는 이유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스트 배기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만 했을 때 제 말대로 와 힘이 더 좋아졌어요 하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꼭 그때 하시면 되고 네네. 그 포르테도 제가 말씀하신 대로 작업하시다가 뭐 어려울 것 같으면 또 전화 주시면 영상통화하면서 또 말씀드려도 되고요. 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